오늘은 라이트비 앞바퀴를 교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앞바퀴 교체할 때는 요거보단 이거를 반드시 요 부분을 먼저 뺀 다음 요 부분을 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작살이 납니다. 그리고 장비빨이니까 일단 야마가 나니까 끝까지 하시고 이제 끝까지 나가고 이제 반대 반대쪽도 이렇게. 됐습니다. 됐으면 공구를 써야죠. 빼시고요. 그다음 제일 두꺼운 거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이걸로 빨리 빼주시고 이거보다는 고무망치 낫겠죠? 보시죠. 처음에 못 모르고 엄청 이거 먼저 풀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타이어를 빼볼게요. 일단 이거를 풀어주시고 이것도 최대한 너무 헐렁하게 하시면 됩니다. 헐렁하게 빼주시고 안개를 빼주시고 노안 아닌데 여기보다도 여기 먼저 빼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주먹은 이걸로 샀습니다. 너무 얇으면 씹혀가지고 안 되니까 양쪽을 같이 쪄줘서 이렇게 주고요. 10cm씩 조금씩 엔드리에 비하면 껌이죠. 그러면은 여기 아까 뺐던 꼬다리를 넣어가지고 갈려서 꼬다리를 빼고 타이어를 빼주시고 됐습니다. 지금처럼 약간 괜찮았죠? 자전거는 하기가 쉬우니까 이쪽에서 할게요. 이쪽에서 여기서 넣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제껴서 이쪽으로 가시죠. 새거 새거 이거는 원래 거고요. 방향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운이 좋았어. 원래 엔드리는 반대로 한 번 더 했어야 했는데 맞으면 균형을 찾아가지고 여기 보이네. 얘를 먼저 제끼는데 저는 이거를 넣어가지고 반대쪽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낀 다음에 이빨 제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넣습니다. 넣고 조심히 짜자. 그리고 이걸 막으면 안 돼요.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자, 선생님 아까처럼 했는데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살짝 걸어주시죠. 네, 마지막에 할게요. 이 부분 앞쪽부터 한 번 넣고 밟아주고 조금씩 조금씩 밟아주고 안 들었죠? 홈에 딱 들어가는 중이에요. 이게 잘 안 들어가시네 지금. 다시 튀어나오니까 잘 눌러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잡고 있어야 돼. 계속 빠져가지고 마지막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아, 오케이. 조간. 오케이, 굿. 오케이, 잘 됐습니다. 바람 넣어볼게요. 자, 샤오미 충전기죠. PSI는 압박기량 21호. 딱 하면 나오죠. 0이라고. 22, 고! 됐습니다. 이 쇼바를 보면 가끔 하나가 더 짧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더 바닥 쪽에 있는 데를 먼저 꽂고 들어가서 쇼바를 내려주면서 밀어야 됩니다. 바닥에서 높은 쪽을 먼저 하면 마이크를 들어야 돼서 너무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잘못 넣었다고 고생 좀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일단 디스크에 곡기를 꽂아주시고요. 요거 아까 빠진 거를 꽂아주시고요. 뒤로 살짝 들어서 이렇게 해보죠. 그다음 얘를 해주는데 얘는 뭐 그렇게 세게 안 해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반대에서 잡아주겠다니. 자, 일단 여기가 반대쪽에 도는 지만 확인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한번 볼게요. 장비로 적당히 이렇게 그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적당히 해야지. 나눠야 돼. 너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더 반대쪽도 동그랗게.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았습니다.